조동사 머스트는 두 가지가 있지. 뭐가 뭐? 생각 안 나? 첫 번째 조동사니까 주어가 나오고 머스트가 나오면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 게 기본 문법이죠. 머스트는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둘다 강한인데 강한 의무라고 할게.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되지? 이거에 반, 뭐뭐 해야 한다. 일단 얘를 have to 또는 has to로 풀어 쓸수 있지. 두 번째는 강한 추측이야. 뭐뭐임에 틀림없다. 오케이. 이렇게. 잘못 썼네. 뭐뭐 해야 한다의 반대말은 must not이지.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이거 아주 강한 금지가 돼. 그다음에 강한 추측의 반대말은 must not이 아니라고 했어. 기억나니? 이게 can not can't가 담당이 되게 웃기게. can not can't. 해석도 뭐뭐 일리 없다. 반드시 외워야 돼. 억지로. 어거지로 외워야 돼. The trees must save their jungles. 나무는 당연히 have to로 바꿔 쓸수 있지. 뭐뭐 해야 한다니까 동사원형 나왔죠. 그들의 정글을 지켜야만 한다. You must not make noise in the classroom. 너는 교실에서 떠들면 안 된다. 뭐뭐 해서는 안 된다. must not이죠. 근데 여기에서 또 must not 가지고 시험거리가 하나 있는데, must는 have부터 하고 서로 같지.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서로 같아. 근데 must not과 don't have부터는 서로 틀려. 같지가 않아. 해석도. Don't have to는 또 don't have to, don't need to, need not 다 되거든. need not 똑같은데 뭐뭐 해야 한다는 뭐뭐 해야 된다의 이 must not은 금지로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아주 강한 금지야. 중학생은 담배를 펴서는 안 된다. 학교 폭력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 아주 강한 금지로 나타내는 거야. do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해서 그냥 불필요 이런 거지. 일요일날 우리는 학원에 갈 필요가 없다. 학원 와야지. 시험 기간이니까. 필요한 상황이니까 와야지. 이렇게 돼. You must stand in line here. 일단 가장 먼저 봐야 될건 must 다음에 동사 원형이지. 그리고 너는 여기서 줄을 서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니까 have로 바꿔줄 수 있는 거고. 그냥 끝줄로 그릴게. 괜찮았거든. The baby must not으니까 동사원형 be가 나와야 되지. Very hungry. 자, 그 아기는 배가 고픈 게 틀림없다. 뭐뭐임에 틀림없다를 선택했으니까. 추측이지, 추측. 이걸 have로 바꿔 쓸수 있어 없어? 없어. 자, must의 부정은 must는 아시다. 뭐뭐 해서는 안 된다. 강한 금지야. You must not cross the road here. 너는 이곳에서 길을 건너면 안 된다. She must not eat the apple. 그녀는 사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됐어. 자, 뭐뭐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했어. 그렇다 하더라도 이 must not을 don't have to, doesn't have to로 바꿔서는 안 되지. 해석이 틀려져. must는 have to로 바꿔 쓸수 있다. 뭐일 때만. 뭐뭐 해야 한다일 때만. You must wait for him. 너는 그를 기다려야만 한다. 뭐뭐 해야 한다니까 have to로 바꿔 쓸수 있죠. She must do her homework. 그녀는 그녀의 숙제를 해야 한다. 3인칭 단수일 땐 조심해야 되지. have to가 아니고 had to로 바꿔줘야 되지.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설명 안 했는데 don't have to도 don't have to 주어가 3인칭 단수이면 doesn't have to 이렇게도 돼. 이게 doesn't have to가 없는 게 아니야. 과거형이면 또 didn't have to로도 다 가능해요. 오케이. 뭐뭐 해야 한다. have to. must 자체의 과거형이 없잖아. 뭐뭐 해야 했다. 뭐뭐 해야 했다. 뭐뭐 해야 한다의 즉 과거형은 이때는 had to로 표현해줘야 돼. had to 다음에 동사원형. 됐죠? 자, 과거 시제 쉽지? 과거형 만드는 거 먼저 한번 해볼까? 대부분은 이들이 붙이면 되지. wanted, asked. 이로 끝나면 d만 붙이면 되지. liked, loved. 자, y로 끝나면 앞 글자 하나 가야 되지.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면 어떻게 돼? y를 i로 바꾸고 ed. 자, d 자음이네. y를 i로 바꾸고 ed. 그러면 당연히 모음 플러스 y인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돼. 이디만 붙이면 돼. 알겠죠? 반복 플러스 단자음은 외워버리라고 했죠? 스탑은 t 하나 더 붙여주고 ed, 스탑드. 플랜드 n 하나 더 붙여주고 ed, 플랜드. She wanted to be a teacher. 그녀는 선생님이 되기를 원했다. 그녀는 선생님이 되기를 원했다. 과거형이죠. He stopped smoking. 그는 담배를 끊었다. 그래서 t 하나 더 붙여주고 ed. 이렇게 됐어. 불규칙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외워야 되지. 나 한번 했던가 이거 다 외우는 거? 이제 자, go, went, eat, ate, see, sat, run, ran, get, got, cut은 똑같죠? buy, bought, take, took, meet, met, teach, taught, make, made, come, came, feel, felt, sing, sang, know, knew, catch, caught, write, wrote, live, left, begin, began, teach, taught, become, became. 더 라이언 킬드 아더 애니멀스. 사자가 다른 동물들을 죽였다. 한글 표현은 였다. 이거 조심해야지. 그 다음에 했다. 얻다. 한글 표현은 이런 것들이 다 과거를 나타내는 거야. 한글 표현에 주목해야 돼. I found a book in the history section. 나는 역사 구역에서 책을 찾았다. 찾았다. 나왔죠? 과거에 있는 거지.